왼쪽 측편에 사진 것처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. 토목검사로 이렇게 옛날처럼 무기인물을 이렇게 판단해서 접근하면 실패한다. 살아있는 유기체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 남도교가 생긴 뭐가 생기나 마이크로시스틴이 생기는데 음료수 기준이 WHO에서 1.5ppb 미안해요. 우리가 저렇게 많이 이런 거는 절대로 마시겠습니다. 그러니까. 강물이라는 거는 하늘이 그 유리의 사람들에게 이 물을 먹고 살라고 공짜로 생각해요.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는 사람 상관없어. 근데 강이라는 것은 안 가면 강이 이 주민이 주민입니다. 절대로 개선이 진행이 안 됩니다. 과정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. 안녕! 감사합니다!